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동장 이화랜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50% 할인 품목합니다. 밭에서 뽑기도 했고, 부지런 떨면서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오늘은 13번 로또 7종 세트 주문합니다 하시면 되고, 만 원짜리 정도 되는데, 만 원씩 하면 7가지는 어때요? 7만 원. 짝대기하고 3만 5천 원. 택배비 4천 원 내야지. 5만 원 미만은 택배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쑥쑥이요. 아이고, 선물은 드려야지. 택배비까지 내는데, 그죠? 자, 쑥쑥이는 이미 소문난 쑥쑥이 농민신문에 기사로 났고, MBS 나는 농부다 출연을 했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어요. 누가? 흙이요, 쑥쑥이가. 자, 13번 로또 7종 세트는 이렇게 갑니다. 자, 요렇게 사진 한번 찍어요. 자, 쑥쑥이까지 하나, 둘, 셋, 찰칵.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화랜드 다시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자, 010-3339-2461로 문자로, 13번 달라. 이렇게. 아이고, 다른 거쓸 것도 없어요. 13번.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자, 제가 그 부지런해요. 4시 반에 나와서, 포트에 심어 있는 아이도 있고, 덜어는 뽑아서 이렇게 채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요렇게, 뭐 어디다 놔요? 자, 로또는, 아이고, 그래요. 로또. 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째, 그, 로또 맞으시라고. 자, 로또. 군생, 대부분 다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고 자구가 나오는 아이입니다. 평균 7에서 8cm 이상 됩니다. 로또였어요. 그 다음에 환엽 블랙잉크는 혹시 우리 농장에 와 보신 분들, 환엽 블랙잉크를 무진장 잘 키워요. 그래요. 제가 초보라서 초보맘이 키우기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엽 블랙잉크를 좋아합니다. 자, 환엽 블랙잉크이고, 요 아이는 말 그대로 환엽이고 블랙으로 색감이 나는데, 아마 블랙 멀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듯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두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곤지. 우리 농장에는 또 연지곤지도 무진장 많아요. 왜요, 왜요? 맞아요. 대륙분들이 와서 우리 집에는 연지곤지 선인장을 많이 구매하러 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지 않지만 무진장 예쁘게 잘 가꿉니다. 자, 연지곤지 보셨죠? 아, 이거 무겁잖아요. 목대가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아이들은 자구까지도 보이는데, 자구 보인다는 거는 많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연지곤지 보이죠? 자, 세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이트팜은 지금 얼마에 소개해요? 하나에 5,000원 꼴이잖아요. 아이고, 화이트팜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요 정도만 해도 한 5만 원 내서 1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철화? 아이고, 화이트팜 철화 여기 있네, 앞에. 조금만 큰 철화는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던. 자, 그 화이트팜 무궁화이로 골라드립니다. 자, 화이트팜 제가, 맞아요. 오늘 제가 골라놓고 보니 어떻든가요? 아유, 그래요. 초보맘님들이 키우기 가장 좋은 아이만 선별했네, 그죠? 자, 이렇게. 자, 왜냐면, 대부분 우리 농장에 와서, 어머, 이렇게 잘 키우는데 나는 초보인데 어떤 게 그렇게 잘 키우기가 쉬운 아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이 두껍고 큰 아이들이 무조건 쉬워요. 자, 요 아이는 몰개인 근무지인데, 아, 오늘 내가 뽑으면서 보니까, 얘도, 금이 막 많이 나왔더라고요. 금에서 나온 무지들은 무조건 금이 나옵니다. 왜그 얘기하냐면 지금은, 아이고, 가격이 싸니까 그냥 한 값어치가 없잖아요. 몰개인 금도 한동안 엄청 100만 원을 호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호가했던 그런 몰개인이에요. 자, 몰개인 금무지예요. 무지예요, 무지. 그런데 키워보면 금이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고. 자, 이렇게. 아유, 이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금이 나오지 않고 적심하지 않아도, 요 아이는 저희가 5만 원, 6만 원대 15cm 분에도 많이 판매했었습니다. 엄청 멋집니다. 엄청 멋집니다. 자, 몰개인 금무지였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피 뷰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피 뷰티는 우리가, 여기도 앞에 있어요. 조금만 키워보세요. 요 정도 큰거 우리가 10만 원 판매한 지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요거.
그죠, 그죠, 그죠. 자, 요거도 5,000원이면 키워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요렇게 레이스가 많이 없어졌다 그러면 물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어머, 받을 때는 막 그렇게 꼬불꼬불 웨이브가 있더만 우리 집에 오니까 웨이브가 쫙 풀렸다 그러면 물이 많은 거예요. 자, 크리스피 뷰티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가지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자, 요 아이는 드라큐라. 저희는 밭이 있기도 하고 삽목판 밭이 있기도 합니다. 자, 드라큐라는 왜 지금 어머 드라큐라는 약간 피멍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나오니까. 자, 심으시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 요 아이들은 오자마자 바로 심냐. 아유, 그냥 그대로 한 달 두 달 놔둬도 되고 바로 심으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유, 누가 바로 심자마자 물 주면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요렇게 해서 13번 로또 7종 세트이고 드려요. 7가지 드리고, 그리고 나는 농부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 출연했던 흙을 드리는데, 나는 초보인데 베란다다 그러면 제가 1kg 드리잖아요. 1kg에다 소림마사 1kg를 섞어서 쓰면 요 아이들을 짱짱하고 제가 드릴 때만큼 구매할 때만큼 짱짱하고 통통하고 예쁜 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아유, 가장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 집 애기만큼 좀 키울 수 없을까? 그 집 애기는 왜 이렇게 잘 키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흙에다 소림마사 좀 섞어 쓰세요. 그러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베란다에서 배수도 좋아지고 다육이도 예쁘게 짱짱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드는지 쑥쑥이 만드는 흙사장님 보러 갑니다. 네,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농업방송 M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예,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창욱, 창욱.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 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 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 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을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